지난주 저희 TV조선이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차림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패션 비결을 SNS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미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와대가 오늘 홈페이지 친절한 청와대에 소개한 김정숙 여사의 패션 사진입니다. 금팔찌에 노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변색된 것을 도금해 새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이 소개한 김 여사의 첫 번째 패션 팁은 알뜰함입니다. 수선한 구두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보좌관 뭐 이거 버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 좋아하시니까 그냥 수선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선해가. 김 여사의 또 다른 패션 비법은 한 원피스에 겉옷만 바꿔 입는 믹스앤매치 돌려입기라고 했습니다. 파리 패션위크에 양혜일 디자이너와 김혜자 누비 장인의 작품이 많습니다. 해외에선 전통의 멋 알리기에 노력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바느질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기성복, 맞춤복까지 구매처는 다양하고 또 필요할 땐 직접 수선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10여 년 입은 옷 9벌도 공개했는데 검은 자켓은 오래됐지만 상태는 괜찮고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도 요긴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부인의 패션을 상세히 소개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